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내세운 모국의 보수 이념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어제 토론토 지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박창달 총재와 백경락 토론토 지부장, 이진수 한인회장, 김관수 평통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애국가와 묵념, 자유총연맹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에 이어 박 총재는 백 지부장에게 임명장과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백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모국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동포사회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곧 조직 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국제화에도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단체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2세, 3세들의 그 대북관 또는 통일 이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진수 한인회장 축사에 이어 등단한 박 총재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며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 선진한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또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있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230여 개의 시군구 지회, 3,500여 개의 읍면동본에 해서 토탈 약 15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와 국가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로 시작했으며 1989년 명칭 변경과 함께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5월 토론토에 앞서 밴쿠버와 미국 서부 지역에 지부를 창립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12개 지부와 캐나다의 2개 지부를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토론토 지부는 회장단과 고문 13명, 자문 41명, 이사 101명으로 출범했습니다.